이러자고 만나서 했던 건 아닌데. 거짓말. 네 목적은 처음부터 이거 아니었어? 아닌데. 좋았어. 정말? 이제 가야 되나? 그런 일 계속해야 돼. 안 하면 네가 돈이라도 줄 거야? 거기 왜 그래? 어? 아무것도 아니야. 그거 다 맞은 자국이지. 그런 거 아니라니까. 그거 알아? 여자 때린 새끼 그 습관 죽을 때까지 못 고쳐. 우리 집 꼰대도 그랬거든. 하루는 꼰대가 엄마를 죽사발 만들고 있길래 내가 달려든 적이 있었어.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엄마는 오히려 씨발 날 말리더라고. 그때 알았어. 익숙해진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. 잘 생각해. 우리 엄마처럼 평생 맞고 살고 싶어. 그게 아니면 빨리 결판 내야 해. 나비바라고 역 앞에 있는 술집인데 거기서 혼자 술 먹고 보통 두세 시 정도면 집에 와. 죽었어. 누나 나 죽었다고. 들리니까 목소리 좀 낮춰. 괜찮아. 잔이라 아무도 못 들어. 지금 어디야? 무봉산에서 가는 길이야. 무봉산은 왜? 거기다 시체를 묻었거든. 묻었다니.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그랬잖아. 그럴 일이 있었어. 누나 내가 다시 전화할게. 배터리가 다 나갔어. 야 잠깐. 이거 축하 선물 오다가 뽑았어. 그럼 내가 주인 게 누군데? 그걸 내가 알아? 아니 씨, 분명 누나 남편이었는데. 아니라고, 딴 사람이라고. 네가 죽였다는 그 사람
지금 저 위에서 코 골면서 자고 있다고. 못 믿겠으면 가서 확인해 보든가. 빨리 가, 빠른 새끼. 나 이제 어떡하지? 일단 너 이 차부터 빨리 버리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. 그럼 누나를 못 보잖아. 여기 상황 정리하는 대로 나 따라서 들어갈게. 그럼 우리 지금 바로 떠나자. 말 같은 소리를 좀 해. 너 돈 있어? 먹고 살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갈 테니까 너 먼저 들어가 있어. 신세계 씨, 경신세계 씨.